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폭격전, 방공호, 피난길. 잊고 살았던 단어들이 악령처럼 부활한 한 주였습니다. 민가에 포탄을 퍼붓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에 몰아넣은 북한의 만행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며 평소에는 잘 몰랐던 우리 내부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국민의 안전만큼은 국가가 지켜줄 것으로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습적인 도발이었다. 먼 나라 남의 일로만 여겼던 포성이 들리며 화염이 일어났다. 믿었던 군대는 불길에 휩싸였다.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다. 사전에 사이렌 한 번 울리지 않았다. 북한이 만행을 작심한 순간 국민의 안전이 포탄 앞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떨어지게 생겼다니까. 전쟁당하게 되겠구만. 우리 저국의 영예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조조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연평도는 우리에게 군사적 도발을 가해온 본거지로 되었으며 그러하여 우리 군대의 자의적 조치에 따른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되었다. 연안부두에는 60년 만에 피란민 행렬이 이어졌다. 포탄을 피해 몸뚱이만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집이 다 불탔어요. 집이 다 불탔어요. 그냥 포가 그냥 총알 불태던 놈들이야. 포탄이 총알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무섭지 그럼. 불이 막 붙는데 안 무섭나. 다 큰일이 막 나가더니. 집에 그냥 포탄이 떨어졌어요. 많이 뺐다고. 그거 아니야 갑자기 그냥 총알이. 어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두 번 짜지 갑자기 갑자기. 방공호에 계셨어요? 죽기라고.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그 심각한 수준의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군사적인 어떤 충돌이라든지 전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서해에는 미군의 항공모함이 진입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보복 타격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군대는 주저없이 2차, 3차로 되는 강력한 물리적 보복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일촉즉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폭격전이 벌어진 지 이틀째. 연평도로 가는 뱃길이 열렸다. 이틀 전보다 더 큰 충돌이 우려되고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했다. 포탄 자국이 선명한 연평도. 섬에는 전쟁터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폭탄이 저희 부대에 금방에 떨어질 줄 알았지 마을로 이렇게 때릴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마을 수대밭대고 지금 이게 7~8발은 이상 떨어졌다고 여기가. 이제 포탄 자국 큰 게 하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데. 그 여기 포탄이 떨어지고 나서 이 사방에 파편이 완전히 튀어버렸습니다. 포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심지어 콘크리트 전봇대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게 파편이네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단단한 철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던 골목에는 날카로운 파편 조각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차에도 파편이 완전히 튀어서 지금 얼핏 보기에도 10여 발 정도의 파편이 지금 이 차를 관통했고요. 이 관통한 파편이 지금 시트도 뚫어버렸어요.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참상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게 봐요.
이게 다 떠, 이거. 이게 어떻게 하나, 이거? 폭탄 때문에 다 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폭탄 사방에 떨어지니까 여기가 이거 봐요. 요 집이 여기가 떨어졌다고. 바로 옆집에 떨어졌네요. 네. 그... 직접 폭탄을 맞은 집이다. 그 집이 아예 흔적이 없어요, 그냥. 폭탄이 터지며 화재가 발생해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 육지로 가는 배가 마련됐다. 아유, 아유. 속상하세요? 속상하죠. 지금요. 이파 사파리죠. 아유. 아이씨. 섬이 부산해졌다. 언제 와서? 오늘 아침에 뭔 좋아? 빨리 가. 가야지. 남아있던 주민들도 대부분 짐을 쌌다. 당국에서는 그 어떤 지침도 없었다. 주민 스스로 섬을 떠난다고 한다. 안 간 배야, 배야 지금. 당연히 빠져나가야죠. 여기서 이 그 쏟아지는 폭탄 속에 누가 지금 여기 붙어 있는 사람 어디에 있냐고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짐도 못 챙겨서 막 집에 와서 엉망이라서요. 짐도 못 챙기고 당장 입을 옷 옷만 갖고 오고 이제 가스 같은 거 전기만 이제 꺼 다 내 사당에 내리고 왔어요. 폭격도 맞더라도 그냥 일단은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 다 내려놓고 지금 가는 거죠. 지금 언제 돌아오실 계획이세요? 아유,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유지 시켜줘야지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서 살겠어요? 아시스라도 살겠냐고 총탄 날아오는 데서 못 살아요. 젊은 사람들은 끝까지 있으려고 했다가 그 방송을 보고서는 여긴 또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합훈련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번 쏴서 다음엔 또 안 쏘겠지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근데 장담을 못 하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선착장은 피란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저 코리아! 아, 아니야, 여기 아니래. 저쪽 배에 해야 돼, 저쪽 배에. 우리 여기 일차량으로. 멍탱이만 떠나는 거야.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안타까워요. 꼭 6.25 같고 아, 그냥 한 2, 3분 내야 박살나고 불바닥으로. 그거 보면 청떨이. 피란길에 나선 1차적인 원인은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이었다. 거기에다 더 이상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불안감을 더 키웠다. 주민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섬을 빠져나갔다. 주민들이 떠난 마을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피격 직전 932가구 1,780여 명이 오순도순 살던 섬이었다. 지금 연평도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지금 마을을 떠나서 유령도시처럼 연평도 마을이 변해 있고요. 폭탄을 맞은 이 집은 아주 처참히 부서져 있습니다. 그 아직도 그 화약 냄새가 굉장히 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민간인 두 명이 희생됐다. 그나마 희생자가 적었던 것은 주민 대부분이 공공 근로를 가거나 불을 따기 위해 바닷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다행히 학교도 폭격을 면했다. 포탄이 날아오던 당시에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포탄 터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피신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운이 좋았다고 했다. 반면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증언은 들을 수 없었다. 피격을 전후해 우리 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연평부대는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연평부대의 주력 무기인 K9 자주포 진지에 포탄이 집중됐다.
23일에는 K9 자주포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군은 호국 훈련과는 무관한 정기적인 사격 훈련이라고 밝혔다. 사격 계획은 지난 16일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11월 23일 연평도 서남 방향을 사격구역으로 설정해 항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연평부대 포 사격을 영해 침범으로 규정했다. 23일 오전 북측은 자국 영해로 포 사격을 할 경우 파격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 분계선만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뭐라고 했으면 0.001mm가 아니고 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앉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 통지문의 내용을 반영한 조선중앙통신 전문이다. 예년과는 달리 영해 침범에 대해 단호한 군사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8년, 2009년에는 호국 훈련만 강조한 데 비해서 이번에는 해상 분계선을 한계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왜 강조했냐? 사격하기 위한 자기들의 우리를 포격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고. 서해 바다에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유엔이 설정한 NLL, 즉 국방 한계선이 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반면 북한은 90년대 들어 서해 5도로 통하는 폭 1.6km의 해로를 제외한 황해도 앞바다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측 기준에 의하면 연평도에서 쏘는 포는 대부분 북측 영해를 침범하는 셈이 된다. 사실상 공격을 예고한 통지문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에서 유사한 형태의 그 위협적인 발언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묵살을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북한군의 행동 패턴을 보면 한다고 하는 건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몇 번 경고를 할 때는 그게 흙말로 안 지나갑니다. 분명히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직까지 군에서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의도된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고 하면서 저쪽의 의도를 못 읽고 있으면 이건 작전 실패죠. 특이한 징후는 더 있었다. 미그 23기 5대가 북창기지에서 황주 비행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포착됐다. 북한이 연평도 공격에 사용한 무기는 122mm 방사포였다. 북한군은 기습 공격에 앞서 122mm 방사포를 개머리 해안포기지 뒤편에 배치했다. 모두 18대 방사포가 연평도 공격에 동원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다. 군은 북한의 방사포가 사격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특이 활동 징후가 탐지되어서 이를 관련 부대에 경고하고 전투 대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연평부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군이 포착한 북한군의 특이 징후가 일선 부대에 전파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다 해당 부대까지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연평부대에도 방사포의 배치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건 굉장히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기습에 앞서 북한군은 해안포에 장막을 제거했다. 연평부대에서도 포착이 가능한 징후였다고 한다. 쏘지 않더라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날 그 해안포 앞에 그 장막을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 사격하리라고는 판단을 못했을 거고, 또 이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휴전 이후에 6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우리 영토로는 직접적인 포격을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습 포격으로서 저희가 아주 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설마
연평도 민간인이 살고 군인인데 연평도까지 포격을 하겠느냐 하는 식의 그런 그 안일함, 타성이 없지 않아 있었다. 사격 훈련이 시작되기 2시간 전, 어민들은 군의 지시에 따라 연평도로 복귀했다. 일부 주민들은 바닷가에서 작업을 하고, 일부 주민들은 나무를 심는 공공 근로에 투입됐다. 이번 사격 훈련하기 전에 뭐 전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서 만화를 공격하겠다. 네, 예, 그거는 저희가 몰랐죠. 이번에 TV 보고 알았어요. 그럼 혹시 뭐 그 이번 사격 훈련하기 전에 예. 뭐 그 군청에서라든가 예. 아니 군에서 예.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이야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일상생활을 했던 거예요, 저희들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날벼락.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K9 자주포가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연평부대가 사격 훈련을 끝내고 3분 뒤 북한이 기습 공격을 했다. 북한군은 약 12분 동안 연평부대와 민가, 해상 등에 15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기습을 당한 K9 자주포 부대는 일단 포상 내부로 대피했다. 그리고 북한군의 공격이 끝나고 나서야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군은 최초에 6문의 K9 자주포가 대응 사격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군의 공격으로 2문의 K9 자주포가 사격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에 적의 기습 포격 때 주변의 파편들이 튀면서 아마 포의 몸체를 이렇게 치면서 일부 전자장비들이 장애를 일으켜갖고 재원을 장립할 때 계속 에러가 뜨면서 사격 그 기능 장애를 일으킨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머지 4문의 K9 자주포 가운데 한 문은 사격 훈련 도중에 포신에 탄피가 끼어 고장난 상태였다고 한다. 한 문이 이제 탄이 걸려가지고 끝내 이제 사격을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방산물자라는 것은 그 군사 무기라는 것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포탄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방산업 전체에 있어서 조금 되짚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군도 문제였지만 연평부대가 공격을 당하기까지 상황을 방치한 것 자체가 위기 관리를 잘못한 증거라는 지적도 있다. 연평부대가 마주보고 있는 황해도에는 장사정포로 무장한 10만여 명의 북한군 4군단이 주둔해 있다. 국지전이 벌어질 경우 승패에 관계없이 피해가 불가피한 곳이 연평도 등 서해 5도인 것이다. 거기는 4군단의 전력입니다. 북계는. 군단의 전력이 자기들은 대상전 방어, 후방 방어 작전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포도 있고 연평부대나 백령도에 있는 그 부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치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 서북도서에 있는 거는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전력들입니다. 북한군은 우리의 취약점을 노려 도발을 감행했다. 국민들은 피란길에 나서고서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설마 민간인을 공격하려 하는 생각은 우리 당국자들만의 착각이었던 것이다. 전쟁이 나도 연평도만큼은 제일 안전하다고 한 곳이 연평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했으니까 그것도 못 믿는 거죠. 네, 민가에 날아온 포탄은 연평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정문 PD,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에는 긴장이 고조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서해 5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무수히 경고했습니다. 또 보셨듯이 북한군의 도발 징후도 사전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방심하다가 허를 찔렸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이 포탄을 피해 피난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박상준 PD, 앞으로가 문제인데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직접 도발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제는 강공이 국민들의 안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중심가에서 해병 전우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해병대! 나가자! 해병대! 이런 한미합동 그 훈련을 한다는데 좀 더 빡세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갖다 때려 부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도 아직 총을 쏠 수 있으니까. 예.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의 사진을 불태웠다.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끊임없이 약속을 했으니까 만에 하나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100배, 1000배 응징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응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갈 뿐만 쌌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됐다. 연평도가 포격당한 후 군은 F-15기, F-16기 등 전투기를 현장에 급파했다. 북한의 미그기도 이미 떠있는 상태여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전개됐다. 그 시각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는 안보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발표됐다. 이 방침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했다. 북한의 포격 직후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도록 만든 청와대와 정부 내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대응을 하도록 주변에서 잘못 오도했던 모든 참모들을 이참에 전부 청소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확전을 방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가 궁지에 몰렸다. 전투기에 의한 정밀 폭격으로 무자비한 보복을 해버렸어야 하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했어야 하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또 안전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 그거는 정부의 몫이자 국민들의 몫이에요. 국민들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 군을 믿고 비록 포탄이 한 발 떨어지더라도 자기 피해를 입더라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국민들의 상무 정신 그 상무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은 국민들이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뭐 그럴 게 없죠. 확전 방지 지침에 대해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한 발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확전 방지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리 전투기가 북한을 폭격했을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확전이라는 표현보다도 상황 악화 방지에서 노력하라. 그것은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군 지휘관을 떠넘어 군 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우리 최고의 순회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재산 생명 보호하는 누가 합니까? 확전됐을 때 생명 재산이 만약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또 이번에 확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할 겁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했다. 그리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엉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면서 연평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현재 연평도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남아있다. 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주민분들 다 나가셨는데 왜 여기 계세요? 아 이게 나의 생업인데 만약에 폭격을 맞거나 정전 사태가 나오면은 내가 이제 발전기라도 돌려야 되고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섬에 남은 사람들도 한계에 이르렀다.
상점과 주유소가 문을 닫아 생필품이 고갈된 것이다.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찾아 대책을 호소했다. 차라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면 지금 다 주유소 다 문 닫고 다 나갔는데 하면 여기 들어와서 살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뭐 나가서 얘기하면 뭐할까요? 나가서 자세히 얘기해줄게. 그냥 정신 알고. 듣지 마라 진짜. 피란민들은 인천의 한 찜질방에 수용됐다. 당장 급했던 잠자리와 먹을 것은 받고 있다. 하지만 피란살이가 길어지면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막막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지금은 전 재산을 지금 다 버리고 와 있는 여기 찜질방에 와 있는 심정이 오직 크겠나 보지. 저 살 길이 진짜 막막. 피란민들이 옹진군청을 찾아갔다. 이들은 국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한번 쏟아본 폭탄을 두 번, 세 번, 백 번, 천 번이라도 쏟아볼 수 있는데 어떤 주민이 연평도 다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겠습니까? 설사 또 연평도 들어가서 살더라도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 피해관계 복구는 우리 옹진군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우리 인천시, 옹진군에서 그 합심을 해가지고 피해 복구에 그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복구를 해주신다? 집을 다시 지어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청소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다시 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저희는 거기서 지금 살 수가 없거든요.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연평도 주민들이 상당히 희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가 섬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대북정책이 지금 MB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성공을 했다면 주민들이 편하게 섬에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아주 엑소더스로 지금 섬을 탈출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과는 확연히 달랐다. 지금 남북 간에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본격적인 남북 경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 달러 수준까지 올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구상은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비핵 개방 3천은 우리의 핵 완전 포기와 개방을 북남 관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억돌이로서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다. 악재도 빈번히 발생했다. 금강산 관광객 박모 씨 피격 사건은 남북 교류를 뿌리채 흔들었다. 개성공단 유모 씨 억류 사건, 미사일 발사, 대승호 나포 사건도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고비마다 대화의 기회가 있었지만 남북한은 끝내 상호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중간중간에 좀 정상화될 수 있는 북측의 적극적인 어떤 구애 조치, 그다음에 남쪽에 좀 같이 손을 내밀어서 맞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그때그때 국면마다 예전과 같은 그런 원칙과 강경의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북남관계, 남북관계는 계속 서로 상호 불신의 구조를 가져왔던 것이고 이번에 와서는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 특히 김정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한테 기대할 게 없다. 한편 북한의 연평도 폭격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퍼준 약 40억 불의 북한 지원금이 로켓포로 날아왔습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연평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꽃게를 잡을 수 있는 평화로운 바다였다.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이 나왔을 때 희망에 부풀기도 했다. 14 선언에는 서해를 평화적으로 개발하자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연평도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삼아 공동 어로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좀 이제 좀 느슨해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약간 나가서 이제 꽃게를 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좀 좋은 점이죠. 한 시간에 만 원씩 막 6천 원씩 이제 만 원씩 받고 이제 꽃게를 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흘러나와요. 여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모았다가 뭐 자식들 학교 보내는데 뭐 이런데 그렇게 쓰는 거죠. 또는 이런 연평도 사태를 보면은 햇볕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햇볕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바꿔놓고 바꾼 다음에 3년간 바꾼 거 가지고 북한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들 말씀하시면 그거는 온당한 게 아니죠. 현재 한반도 주변은 초긴장 상태다. 서해는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 강도 높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육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연평도에는 전력이 속속 증강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남북 간 또는 한미 간 또는 뭐 한중 간 이런 그 양자 관계도 있지만 육자회담과 같은 그런 그 다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또 유엔 안보리의 경우도 필요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재의 어떤 그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 또는 모니터링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연평초등학교 운동장에 피란민들이 묵을 임시 숙소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번 폭격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연평도로 돌아올지는 의문이다. 연평도에 또다시 대피령이 내렸다. 대결과 강공책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위기 관리를 위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또 다른 무기를 활용해야 할 시점이 됐다.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국가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역시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이 아닐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찍만 고집하거나 당근만을 제시하자는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연평도 주민, 나아가 서해 5도 주민, 또 국민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군사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하며 분신한 지 올해로 벌써 40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노동환경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차별받을 수 없다며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현대자동차 파업 사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정규직이다! 당당하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예! 정규직과 쟁취하자! 공장을 점거한 농성자들은 사측의 저지에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니 공장장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들은 모두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측의 대응도 거세지면서 양측 모두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회 참여 중이었던 한 농성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현대차 파업 상태, 그 긴박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그는 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일까? 11시, 11시 제가 지금 한 시간 정도 만장을 지냈거든요.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네. 누워 계셔야 되니까 안 해주세요. 지금 치료 열심히 받고 있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저희 가족한테는 다행이죠. 분신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황인하 씨. 8년이나 현대자동차에서 일했지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란 위치가 가져다 준 건 차별뿐이었습니다. 너무 절박했습니다. 왼쪽에는 정규직, 오른쪽에는 저 똑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똑같은 작업에, 똑같은 작업지시서에, 똑같은 공부에, 똑같은 작업 재료에 다 똑같습니다. 오르지 다른 거 앞에 정규직 앞에 빗자 하나 붙은 거 그 하나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다. 점거 농성이 시작되자 사측은 컨테이너를 이용해 회사 정문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열어주세요, 아저씨. 농성자 가족들이 음식을 전달하려 했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허용치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사측의 통제를 뚫고 농성 중인 일공장에 잠입.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실례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차 안에 달라고. 아. 3시간 잠했잖아요. 내가 배가 수시가지고 아파요. 차운 게 아니고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하의 추위를 피할 곳 없는 농성자들은 자동차 프레임에 비닐과 종이를 덮어 잠시나마 추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성자들은 변변한 모포 하나 없이 얇은 비닐을 몸에 감고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채 5시가 되지 않은 이른 새벽, 한 농성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왜 일찍 나셨어요? 예? 새벽에 왜 일찍 나셔서 다 주무시는데요? 추워서 깼습니다. 아, 추우니까 못 자죠. 차라리 깨어 있는 게. 예. 깼다가 낮에 잠깐 자면 되니까. 딱딱하게 식어버린 김밥 한 줄이 오늘 아침 유일한 식량입니다. 힘들어도 춥기도 춥고 한데 이거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밖에 서러움 당하는 것보다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참고 있는 거죠. 실례가 안 된다면 해야 되는 게 정규직화 되는 거죠. 정규직화. 웃으면서 내려가는 게 제대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 고생. 현재 농성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은 약 500여 명.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되기 전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대상 차별은 없어야 된다. 지금 자기 모든 걸 다 긁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선택 여지가 없이 올라온 거죠. 다른 거 없다고 봐요. 현대자동차가 포세로 나오는 거예요. 사측의 봉쇄 조치나 지금의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잘려서 나갔다. 그렇게 듣게 되면 저도 이제 불안하죠. 그러면 또 괜히 싫은 말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고 뭐 제가 불안한 일을 당해도 얘기를 못 하죠. 꼭 참아야죠. 왜 잘릴까 싶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월급 120, 130 그것도 주말에 일하고 잔업하고 해서 그렇게 받아서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좀 마음 놓고 아기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보면 부럽죠, 어떤 때는.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거리로 나섰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습니다. 7월달으로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조금 슬퍼요. 정규직은 점점 줄이고 비정규직은 더 늘릴 건데 당장 와닿지 않는 자기들 일이라고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해 주시는 게 솔직히 되게 마음 아파요. 근데 저조차도 결혼 전에는 내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저는 또 당사자고 가족이다 보니까 마음은 많이 아파요.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농성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이 추우시죠? 몇 년 차세요? 제가요 8년 넘었습니다. 그럼 하청업체에서 8년을 일하시죠? 그러니까 공정은 이제 똑같은데 이제 사장만 이제 바뀐 거예요. 소속은 하청업체지만 실제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곳은 원청, 즉 현대자동차라는 겁니다. 어떤 차량을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작업 지시서를 이제 원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정규직 조장입니다. 조장. 정규직 조장. 예. 농성자들은 이 작업 지시서를 모두 현대자동차 측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해 하청은 그 인력 그 공급된 인력의 활용을 바로 그 하청 업체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반면에 파견의 경우에는 공급된 인력을 그 사용하는 원청 관리자들이 직접 지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파견법에 의하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대법원 역시 현대차의 일부 하청 형태는 불법 파견이며 근로자 파견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불법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 왔던 것일까? 시장 상황에 맞게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도급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건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전자, 중공업, 철강, 건설 모든 전 산업계에 전반적인 미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고용 형태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연세 임금도 훨씬 적게 주고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교섭을 회피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구조조정할 때 사내 하청으로 묶여 있으면 사내 하청 바지 사장에게 계약 해지하면 돼요. 돈도 벌고 사용주로서의 책임도 회피하고 구조조정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제도가 사내 하청이에요. 하청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 나선 지 16일째. 옛날 농사도 지으시고 이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 돈을 저희들한테 조금씩 보태줍니다. 아니, 우리가 다 뭐 용돈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용돈도 못 갖다 주고 다시 이렇게 또 돈도 받았어. 저희는 심적으로 신차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는 차가 한창 생산을 많이 할 때 인원을 많이 뽑았다가 그리고 그게 다운이 되면 또 다 해고가 되잖아요. 연말이나 신차가 나오거나 생산 물량이 감소되면 서먹한 점이 많습니다. 서로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안 잘리겠지. 나는 안 잘리겠지. 저 사람이 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제발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파업이 보름을 넘기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조까지 나서서 협상을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울산 경찰은 파업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대타협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참사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체포, 구속 이라는 강경책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제2, 제3의 도발에 대해 군사적으로 완벽히 대비해야 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파국과 공멸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성공해야 하는 어쩌면 해방 이후 가장 어려운 난관 앞에 당면해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안이 강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